다음 달에 발사될 한국형 발사체 비행 모델이 나로 우주센터에서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우주 선진국 전문가들도 짧은 기간에 이뤄낸 한국형 발사체 개발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2021년에 발사될 한국형 발사체의 이름은 누리호로 결정됐습니다. 과기정통부와 항우연은 누리호 발사에 앞서 그 핵심 기술인 75톤급 액체 엔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시험 발사체의 실제 비행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현재 발사대에 장착된 인증 모델과 똑같지만 상단부에 들어갈 질량 시뮬레이터만 빠진 상태입니다. 비행 모델 조립과는 별도로 발사대에서는 인증 모델에 산화제를 주입하는 사전 리허설 등이 진행되고 있어 시험 발사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입니다. 시험 발사의 성공은 75톤급 액체 엔진 개발의 성공을 의미합니다. 시험 발사 이후에는 1단에 들어갈 75톤급 액체 엔진 4기를 묶는 클러스팅 작업과 고도 200km 진공 상태에서 점화될 개조된 75톤급 엔진을 장착한 2단 조립, 끝으로 1.5톤 무게의 실용 위성 조립과 그 위성을 목표 궤도까지 밀어올릴 7톤급 엔진을 장착한 3단 조립이 이루어집니다. 또 이 과정에서 극한적 상황에서 우리가 많은 새로운 기술들이 도출됩니다. 이 기술들이 산업체에 파급이 돼서 우리 전체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우주 산업이 생태계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요. 비행 모델 공개에 맞춰 개최된 우주 발사체 국제 심포지엄에는 러시아와 프랑스 등 우주 선진국의 발사체 전문가가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짧은 시간에 이뤄낸 한국형 발사체 개발 과정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Impressed by your facilities and your test facilities. In fact, that all this together, and also that your control rooms are very modern compared to the one we have in French Guiana that have been built more than 20 years ago. So, a very interesting visit. Thank you. 정부는 이번 시험 발사를 계기로 누리호 개발 성공에 한 걸음 다가설 것이라며 향후 미국 나사 등과 협력하게 될 달 탐사 계획에서도 우리의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